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에 있는 용년동굴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용년동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동굴입니다. 무려 해발 980m에 있습니다. 매피소에서 코끼리 열차를 타고 가야 하나 운행을 하지 않아서 자동차로 올라왔습니다. 용년동굴은 입장료가 5,500원입니다. 입장료와 주차요금이 합하진 금액입니다. 동굴 안으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조명이 조금 어두운 듯 하였습니다. 동굴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이렇게 넓은 광장이 놉니다. 이 광장은 굉장히 큽니다. 대형 광장으로서 동굴 내부의 폭이 50m, 길이가 130m, 높이가 무려 30m에 이르는 대형 광장입니다. 들어가다 보면은 약간 어두운 듯 하지만은 그래도 석순과 종류석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사람들 없으니까 으시으시합니다. 무서워요. 이름도 용의 침실입니다. 금방 용이 확 튀어나올 듯 합니다. 튀어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 소리에 저희 발자국이 사라질 듯 합니다. 날라서 가겠습니다. 폭포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용의 이름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용의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조금 어두운 듯한데 용의 머리입니다. 엄청 큽니다. 어시시합니다. 조명도 용의 머리를 비춰야 되는데 옆으로만 비쳤습니다. 자세히 눈뜨고 보면은 용의 머리입니다. 아마 용년동굴도 거기서 이름이 기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과 관련이 있다. 용이 여기서 살다가 올라갔나요? 성천한 용을 세어봐야 되겠습니다. 조서의 모습을 하였습니다. 이빨이 무시무시합니다. 아, 인명을 살상한 조서는 아니겠죠. 여기서 송년간 있었으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용의 심실 지나니까 좁은 통로가 쭉 나옵니다. 아, 내시경 들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로를 철제로 해서 아주 잘 다듬어 놨습니다. 안전하게 해놓습니다. 동령문 지나면은 치옥문도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 바다였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산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동굴 산호라고 합니다. 여기 용년동굴은 보생대에 생겼습니다. 보생대의 오르도비 서기에 퇴직된 석회암이 수백 년간 빗물하고 지하수에 녹아가지고 만들어진 석회 동굴입니다. 용년 동굴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 가장 고지대에 있는 동굴입니다. 무려 해발 980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굴 속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산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계속 이어지네요. 산호들이. 그리고 굉장히 동굴이 좁습니다. 거의 허리를 숙이고 기어가듯이 해야 될 정도입니다. 천정에 닿습니다. 손으로 살짝살짝 머리를 닿지 않게 짚어가면서 가야 할 정도입니다. 물론 안전모를 쓰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다칠 염려는 없습니다. 지옥문도 나오고 용의 침실도 나오고 용의 혓바닥도 목젖도 놉니다. 용의 시체는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사천왕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거 사천왕한테 체크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염라대왕 만나기 전에 사천왕한테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태백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조명이 없는 듯합니다. 옆으로는 밝은 불빛이 보입니다. 기이하고 아주 이상하게 행위사학적으로 생긴 모양들. 여기는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갈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염라대왕한테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밑에 보십시오. 엄청나게 종류석이 석순들이 있습니다. 광장이 넓어요. 여기 일출봉인가요? 지옥문인가요? 아, 무시무시합니다.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 힘들 듯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굴 내부가 아주 작지만은 짧지만은 굵직합니다. 여기 큰 넓은 광장이 있는 듯합니다. 안으로 설설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아, 그런데 저쪽에서 불빛이 비춰주니 그래도 주변에 무서운 것들 피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쭉 눈으로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어디선가 동굴에 햇살이 들어옵니다. 구멍이 뚫려 있나 봅니다. 아, 여기도 뾰족하게 튀어나왔어요. 살짝 닿지 않게 지나가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지옥문을 통과합니다. 조서의 이빨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는 지옥문의 세계인가요? 천천히 위에서 광장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거의 150m 정도 됩니다. 나가는 통로길입니다. 나가는 통로길에 오늘 용년동굴의 하이라이트 해파리를 보게 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해파리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조명에 비춰서 확연하게 해파리의 모습을 갖춘 모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불빛이 있습니다.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지옥문을 통과해서 인간 세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드디어 해파리를 보겠습니다. 용년동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해파리 구경하고 가야만이 용년동굴을 봤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물에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는 해파리 같아요. 진짜 똑같아. 와, 이런 해파리 사실 종류석이 1cm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년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삶은 종류석 1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에 있는 용년동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